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코리아 타임즈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월 20일 코리아 타임즈 19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엄청난 양이 그 양파들이 있는데요. 팔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푯말을 보니까 가격 때문에 시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보면요, falling onion price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fall 하면은 떨어지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야, onion은 양파고 prices는 가격이니까 아주 쉽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가격 하락, 폭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아주 긴데요. 그 이 문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자, farmers 이렇게 나오는데 농민들이 자 stack up 이렇게 나오는데 stack up 하면은 계속 쌓이다 어떤 거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쌓여 있다 쌓여져 있었다 자 1,000 net bags of onions 이렇게 나오는데 net 하면 망 그물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지금 양파 망을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양파 천망, 천자루의 양파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진에 보다시피 엄청난 양의 그 양파가 있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1,000 net bags of onion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in front of the Daos 경상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rovincial 하면 province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지방의 이런 뜻입니다. 자, government building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래서 청사를 얘기합니다. 자, 정부의 건물이니까 청사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경남 도청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at a rally 아주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시위 집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위 중에 자 calling for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온 시사 단어죠.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구하다, 촉구하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자, 근데 누구한테 누구에 대해서 요구를 하냐?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에 요구를 한다. To take steps 이렇게 나오는데 take steps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책을 마련하는지 앞에 지금 나온 내용으로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against drops 이렇게 나왔는데 drop 하면 어떤 거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죠. In prices of onions and garlic 그래서 양파와 마늘의 가격의 하락에 대한 거 그 외에 반대해서 정부에 요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쭉 이제 장소랑 시간이 나왔죠. In 창원 Daos 경상 province Thurs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원 경상남도 목요일 이런 식으로 아주 한 문장이 굉장히 긴데 잘라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파 가격 폭락. 농민들이 목요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양파와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남도청 앞에서 양파 천망을 쌓아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 강의로 강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사진 기사나 강의로 사진 기사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